요 며칠 전부터 제 지인들이 저에게 톰 하디에 대한 영상이나 기사를 보내주시면서 저한테 톰 하디가 주짓수를 한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뭐 유명 할리우드 스타가 주짓수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는 장면이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흥미롭죠. 저 역시 톰 하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슈퍼 히어로물인 베놈 시리즈나 배트맨 말고도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인 피키 블라인더스에서 정말 멋있게 나와서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상남자 캐릭터 배우 중 한 명이에요. 사족으로는 달자면 제가 손가락에 부상으로 인한 좀 변형이 심각하게 있는데 톰 하디도 요리를 하다가 손가락을 잘못 베어서 이 새끼 손가락의 변형이 되게 심각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알 수 없는 공감대와 동시에 아 저런 변형이 온 새끼 손가락마저도 멋있어 보이는 톰 하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톰 하디가 최근에 주짓수 대회를 몇 번 나가서 그런지 인터넷에 톰 하디의 시합 영상들이 꽤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주짓수 블랙벨트인 제가 톰 하디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찾아볼 예정이고요. 자 여기 지금 아마 한 달 전쯤에 올라온 영상인 것 같은데요. 톰 하디와 데미안 올레스웨츠키라는 분의 시합 영상입니다. 볼게요. 아, 이 긴장감. 톰 하디와 주짓수 시합에서 만나는 느낌은 어떨까요? 자, 경기 시작됐고요. 먼저 가드 풀로 들어가서 클로즈 가드. 자, 별개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흰띠와 파란띠 시합에서 많이 나오는 광경 중 하나가 이 클로즈 가드가 잠긴 상태에서 깨고 나오지 못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톰 하디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톰 하디는 지금 일어서면서 중심을 약간 앞쪽으로 기울이고 있는데 이건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암바나 스윕을 내주기가 되게 쉽거든요. 아 지금도 약간 불안하죠. 물론 이 자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하지만 바람직한 자세까지는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다리를 잡혔고요. 아 얼굴을 맞았네요. 가운데로 돌아와서 아 지금 왼쪽 다리 바로 노리나요? 아 이렇게 해서 가드가 깨진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아 자세 괜찮고요. 지금 정확하게 손의 위치가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칼라 쪽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걸터만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손을 좀 깊게 가지고 들어가서 반대편 칼라나 본인의 칼라를 잡아주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고요. 지금 상대방은 나온 반대 다리를 맞잡고 있는데 거의 의미 없다고 보시면 돼요. 톰 하디의 완벽한 기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벨리 다운으로 가서요. 뒤로 힘을 좀 쓰면 이제 탭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지금 손의 모양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잡지는 않고 가슴 쪽으로 이렇게 넣어둔 것 같아요. 예. 훌륭한 피니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완력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네. 자 다음 경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백마운트에서 초크그립을 잡고 이제 굴려서 피니쉬를 하려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초크가 들어간 느낌이 있고요. 네 따라가면서 조르고 있는데 아 지금 이 장면에서 보시면 사소한 디테일이 하나가 살아있네요. 보시면은 내 손가락으로 조르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손가락으로만 조르고 있어요. 이거는 좀 주짓수를 오래 하신 분들도 잘 모르는 디테일이기도 한데 사실 내 손가락이나 두 손가락이나 초크를 거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말씀으로는 이거를 내 손가락으로 조르는 것보다 두 손가락으로 잡고 있을 때가 오히려 탈출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사소하지만 간단한 디테일 잡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계속 보실게요. 네 이렇게 스텝을 받았네요. 역시 여기까지 왔으면은 뭐 피니쉬라고 봐야죠. 아주 보기 좋은 영상입니다. 자 경기 시작됐고요. 가드풀. 아 톰 하디가 이 자세를 좀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앞으로 약간 중심이 쏠려 있으면은 굉장히 불안한 자세인데 스윕이 될 수도 있고 암바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초크에 걸리기도 굉장히 좋은 자세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세를 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누워있는 상대도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머리가 들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러다가 슬램으로 잘못 실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점 저 자세에서는 자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런 트라이앵글 초크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히려 역전을 하고 나와서 니온밸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지금 점수가 들어갔고요. 아, 굉장히 압박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무라 그립 남북으로 돌아와서, 아, 기무라 그립이 잘 안 뜯어지는데요. 아, 지금 조금 아쉬운 장면인데 이 기무라 그립을 잡았을 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 성급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기무라 그립을 잡고 바로 뽑으려고 했고, 한번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왼쪽으로 크게 돌아 나오는 게 기무라 그립을 뜯는 거의 정석이거든요. 한번 어떻게 마무리를 하나 볼게요. 지금 상대방은 본인의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토마디를 밀어내면서 돌아서 탈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토마디를 반대로 보는 것보다는 저라면은 토마디를 마주보는 방향으로 굴러서 방어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팔꿈치가 완전히 뜨면서 노출이 되고 결국 기무라 피니쉬로 가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아, 지금 오른발을 넘겼어요. 이렇게 되면 안바로 갈 수가 있죠. 서두르지 않네요 이번엔. 자, 다시 한번 기무라 뽑으려다가 아예 역시 안바로 가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오른발로 상대방 팔을 밀어주면서 뽑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거의 피니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팔이 펴졌고 네, 바로 탭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도 보면요, 확실히 주짓수를 허투루 하지 않았다는 게 좀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기술의 트랜지션이 있을 때 안바로 넘어가서 바로 오른발을 요 팔 안쪽에다 넣어주면서 밟으면서 상대방이 잡고 있는 팔을 뜯으려고 했거든요. 요런 디테일이 바로 나온다는 건 역시 스파링에서 경험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또 토마디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노기샵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작부터 토마디가 상대방 왼쪽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아, 지금 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상대방도 그걸 알고 톰 하디의 오른손과 왼손을 이쪽 왼손으로 가져가서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네요. 뒤로 넘어가면 안 되죠. 뒤로 넘어가면 바로 이제 걸립니다. 뒤로 넘어가면 안 되죠. 일어나야 되는데,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엉덩이를 아예 깔고 앉으면은 앵클락 걸리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고요. 자세히 보시면 또 톰 하디가 연습한 동작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대방을 오른발로 밀어주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자, 왼쪽 발은 지금 완전히 넘어갔으면은 반칙인데 심판이 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네, 지금 피니시 자세예요. 이 자세가 괜찮은 게 약간 측면으로 누워서 당겨주는 게 피니시 디테일이 좋거든요. 끝까지 한번 볼게요. 아, 네, 바로 탭이 나오네요. 아, 완력이 조금 느껴집니다, 확실히. 좋은데요. 자, 이렇게 도복 경기 두 개하고 노기 경기 한 경기를 봤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그 불안정한 자세로 서 있다가 삼각이나 안바 찬스를 내줄 뻔한 거라든지, 아니면 상대방 클로즈가 나 안에서 가드를 잘 풀지 못했다든지, 이런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디테일이 살아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게 가라로 수련을 한 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은 확실하게 들고 있어요. 저런 동작들을 시합에서 쓰려면은 평소에 스파링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이미 해봤어야 되거든요. 저런 건 갑자기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솔리드한 블루벨트라는 생각은 드네요. 뭐 그렇다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심비오트 안 빼고 싸웠네 뭐 이런 이야기는 조금 과장된 것 같고요. 그냥 말 그대로 본인 띠에 맞는 본인 실력을 가진 그런 주짓대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참고로 상대방 분들 나이가 적지 않아 보이세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토마디도 제가 알기로 나이가 45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아마 어덜트는 절대 아닐 것 같고 마스터급 시합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톰 하디는 블랙벨트인 제 눈으로 봐도 아주 잘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주짓수를 열심히 수련하는 블루벨트로 보입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도 정말 팬이라서 만일에 제가 영국에 가면은 같이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네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연예인분들이 주짓수를 수련을 하세요. 알려진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점점 주짓수가 방송을 많이 타고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헐리우드 스타분들이나 연예인분들이 주짓수 대회에서 활약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